카! 안녕하세요, 기쁠 PD 가르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정태세님하고 얘기했는 거 보셨나요? 오! 오!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결과를 저는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태정태세님을 이기기 위해서 과학적인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대포가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이 대포를 이용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스키님, 제가 이번에 기필코 내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마키님이 저도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도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의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대포를 가지고서 이 공을 멀리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안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면 노란딱지, 노딱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포에 화약이나 가스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탱탱볼을 발사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제를 쓰느냐가 이 게임의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태정태세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요즘 사무실을 굴러다니나 했네. 제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무슨 몇 번째야. 제키님의 도움을 받아서 2대1이네요. 2대1이라고요? 네, 제키님 도와줬잖아요. 자, 게임 룰 설명해 주시죠. 대포로 공을 멀리 쏘는 것. 아, 멀리 쏘는 거. 끝. 끝. 가스류나 화학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고르는 게 게임의 핵심 요소가 되죠. 맞아. 또 선택지 줘가지고 본인 유리하게 하려고. 또 본인만 알고 있는 과학적 원리가 있거든요, 분명. 그걸 그래도 알려주셔야 제가 그걸로 응용 오마주를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기. 재료도 똑같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완전 똑같은 싸움이네. 누가 들으면 오해하시겠어요? 언제는 뭐 공정하지 않았나요? 누가 들으면 오해가 아니라 댓글 민심이 지금 다 닫기님. 태정태세님하고 3일 후에 대결 장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오케이. Let's go. Let's go. 제가 얼마 전에 태정태세님하고 내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아쉽게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길 자신이 있는데요. 왜냐면 오늘은 제 전문가님을 섭외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저기 저 안쪽에 전문가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죠?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최고의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는 비상교육 수박씨.com 본사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꼭 이겨야 할 내기가 있는데. 네, 태정태세님이요? 어? 알고 계세요? 네, 저 완전 팬이에요.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잘못 찾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진 것도 다 보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가 이기려고 네.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이야? 네, 뭐냐면은 이 추진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네. 발생되는 반응을 이용해서 압력 차이로 날려보내면 될 것 같네요. 뭐 수소기체 같은 게 발생하는 건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이용하면 대포를 제대로 날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드라이 아이스를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이라는 식초 성분을 반응을 시키면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 영상 보셨어요? 콜라 멘토스 넣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거기 막 폭발하잖아요. 네, 폭발하는 거. 아, 근데 그걸로 대포를 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압력이 잘 조절을 하시면 저는 원리만. 아, 선생님 진짜. 이렇게 한 발 빼시는 거예요? 태정태세님 응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을까요? 네, 우리가 또 여기가 지금 실험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되는 게 없는 실험실. 콜라를 여기 실험실에 제가 가끔 팔아내는. 마시기도 합니다. 어디는 오셨어요? 보물찾기인데? 이걸 어제 준비를 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말씀하신 실험 재료들이 짠!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계시나 봐요. 네, 이거 평상시에 즐겨 먹는 하나도 안 뜯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드라이 아이스가 지금 계속 승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빨리 드라이 아이스부터 네.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드라이 아이스로 대포를 어떻게 발사하면 되죠? 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응? 끝.
드라이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네. 폭발하는 것처럼 볼 수 없을까요? 비눗물을 이용하시면 거품이 일어나는 게 더 잘 보이겠죠. 비눗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너무 많지만 그리고 그린세인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네. 드라이아이스를 좀 넣어주도록 할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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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글 올라오죠. 어떻게? 어? 이걸 이제 대포에다가 넣고 압력을 높인 다음에 밸브를 열면은 대포가 날아가겠네요. 지금 이 공기방울 안에 들어있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제 발생하면서 비눗물 때문에 이렇게 거품 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완전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드라이아이스가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청소하죠? 아. 자, 우리 두 번째 실험은 일단 식초를 좀 부어주도록 할 건데요. 얼마나 넣을까요? 네. 좀 많이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풍선에다가 네. 이 베이킹소다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이 거를 넣어줄 거고요. 많습니다. 진짜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많아요.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많은 양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밖에서 보고 있어도 될까요? 아 무섭다. 이렇게 했다가 폭발하는 거 아니겠죠? 선생님 이제 넣어보도록 할까요? 한 번에 3, 2, 1 오!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어 들어가다 많은데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오! 어, 선생님 괜찮아요? 나 몰라 선생님 터질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 또 어디 가세요? 아직 사진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직 가루가 또 있어. 지금 이제 여기 안에 네.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건가요? 네, 이산화탄소 기체도 있고 또 영리한 식초도 있는 거 좀 가는 거 느리네요. 어머머머 오, 지금 다시 또 살아났어요. 무서워요. 흔히 바늘로 터뜨릴까요? 아! 지금 두 가지 했는데 네. 드라이아이스는 조금 느리고 식초는 아 약해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이제 세 번째 실험. 콜라 멘토스. 네. 사실 콜라 멘토스 터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넣으니까 터지는 것만 알지 네네. 이게 왜 터지는지 좀 알고 싶어요. 멘토스랑 콜라랑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막 흔들어올거나 네. 아니면 뚜껑 열면 거품 확 발생하는 거 볼 수 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실수라도 떨어뜨려도 거품 아, 엄청 나오고. 아 끔찍해. 네, 근데 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콜라 같은 경우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충격을 가하면 녹아있던 애들이 빠져나오는 게 기포 형태로 보였던 거죠. 멘토스가 네. 그 이산화탄소를 빼줄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물방울이 되면 물방울 이렇게 동글동글한 물방울로 그쵸? 맺히게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표면적을 가장 적게 하는 방향으로 이들이 뭉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역시도 지금 액체의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멘토스를 넣어주게 되면 표면 장력을 깨뜨리면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알았으니까 네. 이게 진짜 대포에 쓸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몇 개 넣으실 건가요? 어?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아, 다 넣으실래? 이만큼 네, 너무 많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좀 아쉽지 않으세요? 한 번 더 한 줄 다 넣어보면 네, 될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시고 나서 제가 넣기 전까지 좀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네. 열자마자 한번 빠르게 넣어볼게요. 자, 멘토스 한 줄 다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대포를 발사할 수 있을지 한번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 오! 오! 선생님 확실히 네. 콜라가 반응이 좀 폭발적이긴 하네요. 지금 다 튀었어요. 선생님 혼자 가운 입으시고 왜 그러셨어요? 했던 실험 중에는 네. 이게 제일 확실했어요. 이걸로 해도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양을 늘려라. 됐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와우.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결국 데리고 왔습니다. 저 자기 혼자만 아는 과학적인 뭐 화학물질 이런 거 준비해와가지고 아니 혼자만 아는 거 아니고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멘토스 콜라 보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제가 쏘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연구해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세 가지.
그래서 그 기체의 압력을 모아서 대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아니라 정말 화학적인 물질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르는 순서는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네. 자, 제가 지금 하늘이 저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뭐 이거 왜 합니까? 그냥 내면 되는 거를. 주먹만 내면 이깁니다, 여러분. 아, 미치겠다. 어쨌든 콜라랑 멘토스 실험 굉장히 많이 봤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콜라를 고르겠습니다. 콜라를 고르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식초랑 베이킹소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식초 대 맹콜이네요. 네, 그럼 이제 발사하러 가보실까요? 어디서 하죠, 발사?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면 되잖아요. 네, 오케이, 바로, 여러분 발사 네. 바로 하겠습니다. 자키님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개꿀잼이죠? 그럼 이거 네. 주시고 네네. 식초 베이킹소다, 식배. 네, 식배.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었고요, 밸브 열었죠. 자, 식초를 꼴꼴꼴꼴꼴 한 병 다 털어넣을 거예요. 한 병이나요? 이제 베이킹소다. 이게 베이킹소다. 휴지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네. 넣고 닫습니다. 이렇게 넣고 닫습니다. 아, 걸렸다. 걸렸어. 저기 휴지가 저렇게 걸렸어요, 지금. 베이킹소다가. 아, 어이가 없네. 어, 무거워.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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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힘이 좀 많이 샜는데. 오케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전 한 번입니다. 네, 이 안에 지금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 지금 압력 엄청납니다,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분이. 쏘겠습니다. 오케이. 쏘는 건가요? 네. 전반에 상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가는 건가요? 네, 가겠습니다. 카운트 해주시죠. 오케이. 자, 3, 2, 1.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아, 이 정도는 내가 이기겠는데? 아, 생각보다 약한데요? 약했네. 이거 제가 이긴 소리 같아요. 물에 튀기고 멈췄어요. 원래대로 굴러서 갔어야 되는데. 네. 아, 이건 뭐예요? 식초랑 베이킹소다 남아있잖아요. 아, 버려야 되구나. 저희가 다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물로 헹궈주는 서비스까지. 제가 대포까지 싹싹 씻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멘토스를 까야죠. 오, 지금 휴지에 모으시는 건가요? 네, 휴지에 모은 겁니다. 오, 바로 또 카피하셨네요. 카피라뇨. 오마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 멘토스를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네. 콜라 시럽으로 쓰는 거 같죠? 그럼 제가 멘토스 하나 먹을게요. 자, 여러분 콜라. 네, 하겠습니다. 안 돼! 김 다 샜죠? 아니, 콜라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지금 여기 공기방울 다 나오죠? 아, 애초에 콜라 선택하기...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차가울 때만 더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오. 아, 이거... 자, 축구공 하겠습니다. 네. 막 흔들어줍니다. 막 흔들어줍니다. 준비됐나요? 네. 가겠습니다. 3, 2, 1. 아? 발사 안 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 이미 이산화탄소는 다 나왔다. 차정태 선생님. 예.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 있잖아요, 대표님. 아직 할 말 있으신가요? 네, 할 말 있습니다. 아, 졌잖아요. 뭘 또 할 말 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아까 드라이 네. 아이스를 고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옆에 콜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콜라를 골랐는데 솔직히 방금 유튜브가 안 나왔거든요. 유튜브가 위에서 한 번만 더 내는 거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피디님 카메라 켜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과가 문과가 기획한 게임에 지면 더 기분이 안 좋겠죠? 제가 기쁠 짬밥이 얼마입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갈키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이번에 제가 기획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빡.